크롬에 대해서 해보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소리는 다 진동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이랑 아무것도 지금 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일단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가면서 하는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롬을 설치해 주세요. 크롬. 그 인터넷에서 크롬을 먼저 설치해 주세요. 여기 메모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메모해 주셔. 지난주 페이스북 그 했던 거 중에서 복습 하나 해보면은 문청 사례 기억나세요? 문청 사례? 김나연 선생님 문청 사례 기억나세요? 아이고, 예, 물어봐서 질문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라진데요? 그것도 기억나요. 진짜? 지금 지난주에 블로그 세팅까지 했었죠. 블로그 세팅까지 하고 페이스북 세팅까지 하고 페이스북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쳤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였죠? 저희가 페이스북은? 기억나시나요? 사업 같은 거 알리거나 홍보. 그쵸. 그 비즈니스 용으로 활동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그런 SNS 도구예요. 그 흔히 이제 SNS라고 하면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서 그 말 뜻으로 하면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활용을 하는 도구가 SNS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SNS 도구라고 활용하는 것들이 페이스북과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는데, 이제 블로그는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블로그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페이스북은 안 하고. 근데 그러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자기 개인 컨텐츠를 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계속 컨텐츠인데 사람들이랑 관계가 없고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블로그 자체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고 굉장히 좀 죽어 있는 블로그가 돼요. 혼자만 이렇게 막 쓰는 그런 블로그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페이스북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페이스북만 하고 블로그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 느낌이 모든 걸 약간 사업을 자꾸 관계로만 풀려고 하시는 약간 깊이가 없으신 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는 내 개인의 컨텐츠를, 개인의 컨텐츠들을 좀 쌓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좀 더 내 사업을 더 알리고 그 활용을 하는데 주로 쓰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트위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을 상대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최신 소식을 좀 빠르게 접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트위터를 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연동시켜서 블로그랑 페이스북에서 트위터를 이제 바로 자동으로 갈 수 있게 연동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만 최소한 정도만 해주시고 페이스북이랑 블로그 활동을 해주시면 되게
그 SNS 활동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크롬 까셨나요? 지금? 네, 지금 다 크롬 까셨습니까? 네. 지금 크롬 들어가 보시고 그 한번 켜보세요. 네. 켜보시면 인터넷 여기 화면에다가 혹시 여기 누구인가? 아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연결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옵션을 바꿨어. 옵션 페이지. 이제 크롬의 특징을 하나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크롬 일반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크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좋은 게 이런 악성 바이러스나 그런 디지털 코드 그런 코드 그 디지털 X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익스플로러보다 빠르고요. 그다음에 또 협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용자들이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한 컴퓨터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크롬을 쓰면은 자기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하든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쓰더라도 내가 기존에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불러와서 내가 내 컴퓨터처럼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크롬이거든요. 그래서 크롬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쓴다고 인식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크롬이 지금 다 굉장히 크롬이 제일 사용률이 제일 높은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활용하실 때 앞으로 크롬으로 쓰시는 게 훨씬 활용도가 훨씬 높으실 겁니다. 이게 해보면은 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좀 구멍이 많아서 크롬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크롬의 제일 끝에 보시면 그 약간 저는 이제 말 그림이 있는데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약간 그림 모양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동그란 뭐 사람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중간에 놓지 않겠는데 자, 제가 이거 누가 이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니면 멀티팀만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가도 되는데 멀티 좀 짧아도 길어서 그러면 앞으로 저기 멀티 있네. 서쪽으로 오시면 멀티 저기 있네요. 하나. 네, 여기 멀티탭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아마 연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앞에 가서 세분다 못 오시면 그냥 계셔도 될것 같아. 멀티탭이 한 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니 이거 이 멀티탭 있죠? 네. 그럼 되네. 구멍 하나 있으니까. 다 오세요 앞으로. 네. 가자. 이거 누가 보나요? 진짜 뭔지 번잡스럽네. 뭔지 이리 오세요. 여기 주세요. 줄이 될래나? 줄 여기. 그게 벤지가 쭈쭈벤소 여기 줄게 지금 사진 찍을 때도 한 번에 오지 배려 된다 저희 요것만 네 커피도 잘 먹었는데 그냥 요 정도는 해드려야지 또 여기 요거 하나 오케이 조심 이거 내릴까? 진짜? 네 둘 다 됐습니다 예 됐다 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오늘 그 회사용 자추가 한번 회사용 자추가 좀 봐주세요. 두 분은 이제 네. 사용자들을 사용자 환경을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랑 이름 선택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지금 혜성중님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는 거야? 예, 새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나, 아, 저희 그 어떻게 구글 지메일 가지고 계시니까 다들 구글 지메일 안 쓰시던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은 스마트폰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주로 계정을 체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글 지메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의 구글 지메일을 찾아보는 그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켜주세요. 스마트폰. 어우, 잘하셨습니다. 찾아요. 여기서 찾았어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정 들어가요, 설정. 설정에. 어디서 일반이나 계정 설정, 뭐 이런 것들. 일반이나 계정 일반 또는 계정 설정 있습니다. 계정 설정 들어가도 돼요. 네. 오, 별 잘 찾아. 계정 및 동기 앞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구글 보시면 본인 지메일 주소 나오시죠? 이거 좀 세상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 들어갔다 왔어요. 잘 왔어요. 어,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쓰시는 거야? 이걸로 쓰시는 거야? 이게 뭐, 연결책만 주신 연결책만 주신 이게 책이 달라요. 아, 네. 그러면 스태프로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아, 계정. 일반. 완전 기술로. 비번을 모르시죠? 그러면은 비번을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그럼 크롬 거기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들어오세요. 그 지메일 아이디 적는 데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알고 저렇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기한테 안 이메일 번호요. 페이스북 아이디나 이런 거나 네이버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갑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지갑 잘 잊어버릴 수 없습니까? 뭐라고? 잘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이게 USB 꽂을 곳이죠. 아, 제가 나가니 고개가 숨어. 구글 아이디, 지메일 아이디. 어, 됐다. 저희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보여요. 됐다. 나 찾았어. 비밀번호 찾았어. 어떻게 했어? 나 여기 있었지. 나도 해볼까, 다시. 어, 됐어요? 야, 바로. 아니, 알고 있는 거야. 이제 멋있네. 오. 솔직한 거 같아? 다시 해볼래.
우리 그 우리 김주영 선생님 우리 센터에 수업하시는 분 아시죠? 같이 이번에 교육에 참여하십니다. 같이 좋아요. 지금 그럼 지금 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구글 아이디 다 찾으셨어요? 네. 다 들어가셨죠? 그러면은 다 지금 로그인 되신 상태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구글에 보시면 이제 여기 크롬을 활용할 때 이제 국막절을 활용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B 누르면 뭐 B 누르고 안 누르면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죠. 위에 칸이 하나 생겼다가 뭐 생겼다 말았대. 생겼다 말았다죠. 움직였다 말. 그죠. 이제 이게 여기가 북마크 바입니다. 북마크 바. 봐봐. 이렇게 생겼죠. 안 눌러도 생겼다. 근데 했는데 그냥 뭐 움직이기를 하잖아 이거를 해서 마우스 들어가신 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선생님처럼 저는 안 움직여서 되셨네요? 아니야 얘가 여기 컨트롤 시프트 B야? 이거는 가져오면서 눌러보세요. 아니요? 지금 눌러서 가져오게? 컨트롤 시프트 B 혹시 이거는 된 거예요? 자 한번 가져오면 컨트롤 B 누르고 계속 여러 번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가져오게 눌러보니까 뭐 바뀌어요? 컨트롤 시프트 B 뭐 바뀌어요? 보니까 보세요. 아, 여기에 칸이 네, 스티치와 함께 BJS 이 칸. 그렇죠, 그렇죠. 이게 스티치가 맞나요? 저는 뭐 안 맞게. 이거 이거 엄청 바뀌고. 자, 이거 엄청 바뀌는데. 본인만 모르시. 뭐가 바뀌는데? 옆 사람 모르는. 컴퓨터에 뭐 있나잖아. N 말고. 싱글용들. 비 맞죠? 비. 여기 일단 눌러봐요. 뭐에 딱 띄워있어요? 아, 여기하고 뭐? 컨트롤 모양은? 다른 데 봐. 이게 위에 창이 이렇게 이런 게 더 생겨요. 컨텐츠 원들 이거 없잖아. 다음 생활이 더 바뀌어. 최근에 했던 게 나오는 건가?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되신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j.fp/송파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요? 네. 그럼 네. 이 슬래시 다음에요? 네. 완전히 다시 다 지우고 j.mp/송파쌤 이거 아니 눌러서 안 뜬 거 아니야? 그것도 누르고 j.mp/송파쌤 들어오셨습니까?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그쵸? 네 그 다음에 저 j.mp/송파 여러분,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보시면 엑셀 같은 시트가 나왔죠. 네. 지금 여기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켰나요? 이게 엑셀 어떤 프로그램을 켰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지금 이게 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도구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을 받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오피스, MS 오피스 많이 쓰시는데 사실 다 어떻게 불법으로 해가 다운 받아가지고 쓰시잖아요. 돈 내고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런 거 이런 거 자꾸 습관 되면 사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구글에서는 무료로 다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나 아니면 파워 프리젠테이션 아니면 문서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밑에 내려다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뭐 조금 이렇게 여기 내려서 저기 각자 이렇게 좀 성명이랑 뭐 소속처나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한번 채워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박스 보시면은 지금 다른 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보이시나요? 보라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지금 동시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지금 이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엑셀 작업이나 뭐 한글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나요? 저희가 맨날 이메일을 보냈다가 문서 이메일 보내고 수정해줘 이러고 해서 또 해서 다시 받고 또 마음에 들면 다시 또 받아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아이디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는 유현정 사이트. 아니, 유현정 왜 한국 정리 순환 활동점이니까? 아, 지금 동시에 적어서 적으셔가지고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오늘 해결하고 싶은 거? 그래. 이제 밑에는 일단은. 이게 완전인가? 그래서 지금 오늘 해결하고 싶은 것도 지금 약간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약간 보람있게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메일도 채워주시고 근데 얘 똑같이 한번 누르면 돼요? 근데 똑같이 하다가 제 건 없어졌는데요? 다른 사람이 제자를 해결하고 싶은 거 뭘 해결하겠어요? 지금 하다가 없어진 거죠? 네네 지금 약간 동시에 똑같은 곳에서 막 작업을 한 번에 하셔가지고 그런 건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약간 배우고 싶었던 거나 약간 SNS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고 싶은 거 오늘 뭐 배우고 싶어요? 아, 이제 그러면요. 예. 등받이 가져오기 해가지고 예. 들어왔을 때 여기 주소에서 써가지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다른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북마크라는 의미가 뭔가요? 북마크라는 게 이제 책갈피죠. 책갈피. 네. 그러니까 즐겨찾기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각자 이제 컴퓨터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출석부 시트가 될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 하는 수업할 동안 출석부 시트가 될 건데 네. 이걸 북마크를 하는 거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자물쇠 같은 거? 여기? 네. 여기 자물쇠나 이런 네. 끝에 그림 있는 거 있는데 네. 여기 거기를 드래그 앤 드롭 있죠? 끌어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여기 이런데 여기 마우스가 어딘지 안 보여. 마우스 안 보이세요? 아, 여기 앞으로 꺼야겠다. 앞을 좀 꺼야 돼. 끝에 저기 잘 보여? 나. 여기 보이세요? 여기 TV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거. 네, 옮겨져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옮겨다가 이렇게 꾹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여기요? 추천 사이트 거기? 자물쇠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 밑에 아래 바 있잖아요. 우리 아까 꺼졌다 켜졌다 했던 그 바에다가 여기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즐겨찾기가 바로 그냥 되신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다음에 누르시면 바로 그쵸 즐겨찾기라는 거. 이거를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생겨요. 다음에 여기를 바로 클릭하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쵸, 이제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카트라도 이렇게 작성 좀. 지금 다 지메일도 다 작성해 주시고요. 지금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붕마크라는 게 네. 그 원하는 자기 페이지라는 뜻인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그렇죠. 이제 그 네, 인터넷 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보고 싶어서 저장하고 싶은 네. 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매번 또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종합했던 그 사이트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자주 쓰는 사이트들을 그냥 한번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겨찾기, 그러니까 북마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 북마크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뭐 도구들이 이렇게 한 군데 딱 모여져 있고 뭐 제가 이렇게 월별로 모으는 월별로 제가 갖고 싶어 찾아가면서 이제 저 그렇게 검색했던 것들 했던 것들 북마크 네. 하는 것도 있고 별자로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월별로 예 한 거죠. 그리고 뭐 프로젝트 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또 이런 거 북마크로 해가지고 하는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뭐 시트만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거는 이제 그 각자 이제 사업이나 활용 용도에 맞게 네.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마크를 최대한 자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딱 보고서 아 이거 한 번이라도 더 볼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북마크를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북마크를 어떻게 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죠. 그렇죠.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네. 바깥쪽 버튼 누르면 폴더 네. 추가가 있습니다. 네. 폴더 추가 네. 폴더 추가해서 뭐. 근데 저거 그 별표가 북마크 아니에요 원래? 예, 맞아요 아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거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기가 이게 더 좋아가지고 제가 네.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네. 그냥 컨트롤 D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D 네. 누르셔도 바로 북마크 이거 뜨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누르셔도 이렇게 별표 네. 눌러도 됩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D 해갖고 D 붙여주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앱 최초로 나와요. 북마크 된다고 이게? 응. 일단 다른 거에 뭔가 인물이 있었는데 한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많이 누가 깔은 거고 우리는 처음 하는 거라고 보시냐고. 어때요? 지금 이거 지금 이 간단한 되게 기초 중에 기초 이거 한번 해본 건데 이 시트 중에 시트를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니까 되게 같이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죠. 협업을 하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걸 다 사람들끼리 공유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그 스마트폰에서도 이 구글 드라이브를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켜셔서 드라이브랑 스프레드 시트 한번 다운받아 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검색하셔서 스프레드 시트 한번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핸드폰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플레이스토어. 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드라이브 확인해 주시고 검색해 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드라이브. 그 보시면 삼각형으로 아이콘이 삼각형처럼 되어 있어서 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아이콘이 있네요. 그거 다운받아. 예, 그거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드라이브 됐다? 네, 네 드라이브까지 써야 돼. 그래야 돼. 이거요? 이거요? 이거 같아요. 이거요? 잠깐만, 이거 맞나? 빨리 해야 돼요. 드라이브가 준비되었습니다. 원래 있는 건가 보네요. 네, 그리고 시트, 그 스프레드 시트도 다운받아주세요. 스프레드 시트? 여기 구글 스프레드 이건가요? 이거? 네. 스프레드 시트. 스프레드 시트. 그거 같은데? 네, 초록색. 스프레드 초록색. 스프레드 구글 스프레드 시트.
우리가 아무리 커밀도 그냥 마음은 아니라고요. 아니 너무 마음 지금 살았어. 아니 우리 마음 아니라고. 왜 마음 안 되고? 왜 안 되고? 근데 몰라. 그만큼 그냥 저한테만 쓰였어요. 구글 프리젠테이션도 한번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가 봐. 노란 거. 네. 노란 거. 옆에 뭐냐? 아, 요거 말고. 아이고. 요 검색하실 때 음성 검색 사용해 보시니까 그 음성 검색. 그 스마트폰 검색하실 때 음성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너무 뜨게 마셨어. 재밌냐고? 배워가지고 열심히 홍보할 거야? 환경이 아니라 홍보해서 내가 원하면 이런 작업,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스프레드 시트 들어가 보셨어요? 네. 스프레드 시트 들어가 보시면 우리 송파 센 그 아마 그 시트가 나올 텐데 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거 초록색 들어가래. 송파 센 어때요? 바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들 나옵니까? 네. 그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이게 여기 나왔다. 예. 거기서 보시면 거기서도 우리가 스마트폰 그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이걸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협업과 이렇게 폰과 컴으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거기서도 한번 수정 한번 해보셨어요? 그 폰에다가도 폰으로도 한번 시트로 한번 아직 네 페이스북 주소 이따 페이스북 주소도 한번 채워놓고 블로그 주소도 채워넣어봐야 되겠네요. 못 찾았어요. 찾을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쉽게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는 조금 일단은 주시고 페이스북 계정이나 아니면 그 네이버 아이디만 적어주세요. 그 네이버.com에다가 네이버 자기 아이디만 한번 적어주세요. 네이버는 핸드폰으로 해도 되지 이런 건데. 네 핸드폰으로도 하실 수 있죠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 주셔야 돼. 이거는 이 불편한데.
컴퓨터. 번호가. 네이버 담배예요. 뭐 있어? 이거 한번 나오게 좀 네이버.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안 들어가셨나요? 제가 로그인 안 해서 그런가? 이게 지금 노트북으로 아직 한 개인 사람이 노트북 했고요. 저는 아, 그래 그러셔가지고 아, 그러셔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지금 여기다 쓰신 게 없으셔가지고. 이따가 다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안 된 것들 채워주시고 이따가 블로그 포스팅 할 거거든요. 블로그 포스팅해서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으로 또 연동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서로 사진 같은 것도 한번 찍어 보시고 이따가 올리실 사진들 찍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썼어 네이버. 뭔 썼지? 아 저는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연동해서 하는 거라서. 꼭 저번 시간에 만들었어. 아 너무 어려워. 그냥 저번 시간에 네이버 사진 이거는 이제 어려운데 배워놔야 좀. 진짜. 너 안 배우면. 그럼 이 스프레이시트는 선생님 지금 여기 이 시트는 여기용이잖아. 여기 제목 없는 시트가 있잖아. 이걸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엑셀 작업 같은 거.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제목을 올리면 되네 그냥? 블로그로 정하는 거. 그러면은 제가 그럼 바꿔드릴게요. 네. 이게 오늘 출석인가 보다. 비공개. 아니지 이거는 비공개지. 이쪽 새로 만든 시트. 시트가 지금 새로운 시트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바뀌지? 아, 제가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 바뀌는 건지. 네?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게 뭐예요? 왜 바뀐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바꾼 거거든요. 블로그 주소로 바로 바꾼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누가 나 그때 깔려고 이거 깔려고 했었거든. 이거 깔아 뭐지? 네이버 블로그? 옛날에 정리가. 이런 거 만들어졌어? 아니, 지금. 사진들, 내용은 없어요, 아직. 나 블로그 있는데. 제 이쪽 들어보면 일단 여긴 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야 될까? 나 블로그 주소를 몰라, 근데. 찾아보면 있고. 지금 블로그 마음이 있었구나. 왜 스트리가 네이버. 왜 안 될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 아마존 대시라고 해가지고 음성 인식으로 이제 주문할 수 있게 쇼핑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물 인터넷처럼. 지금 보시면 조금씩 하면은 바로 아마존을 가가지고 얘가 바로 음성 인식을 해서 얘가 쇼핑 이제 배달하는 걸 쇼핑해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음성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지금 도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스마트폰 할 때도 자꾸 말로 하시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말로. 방금도 아까 보시고 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오면은 스마트 TV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말로 이렇게
그 주문을 하거나 말로 명령을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할 때도 자꾸 말로 음성 검색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걸 자꾸 한번 해보시고 앱도 다운받거나 쓸 때 자꾸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왜 안 되지? 잘 됐다가 근데 이게 생일이에요? 네. 어? 어떻게 알려줘야지. 나도 피자 영화다. 지금 얘기해줘. 왜 그러는 거야? 주셔. 안녕하세요. 우리 문 잠고 왔어? 응. 문 열고 왔지? 응. 에이, 잠고 왜요? 사무실 가져와서 그렇지. 나 진짜 안 돼. 환경 이상. 아까 이거 주셨죠? 예. 그 구글에서 예.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학교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공부학교에 있는 것을 구글에서 가져오신 거죠? 아니요, 이제 검색, 이거는 이제 웹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j.mp, 송파, 센, 이 주소를 검색창에다, 그 주소창에다가 치시면 되는데, 매월 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북마크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그냥 주소 써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훨씬 편하니까. 그럼 제가 메일을 만들 추가 시키고 싶다. 주소창. 응?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면 저 노트북이 휴대폰이 와야 되네. 머리에서 지나요. 지나요. 어. 쉬는 시간에 아니 선생님 쉬는 시간에 떡 좀 드실래요?